제 손에는 지금 두 개의 마스크가 들려 있습니다. 94라는 뜻은 미세 입자를 94%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스크라는 뜻입니다. 둘 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인데요. 똑같아요. 모양, 크기, 냄새, 디자인까지 똑같은 마스크입니다. 제품만 달라요. 포장지가 다른 마스크예요. 자, 이 두 개의 마스크를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분리가 되고 되게 곶감입니다. 안에 약간 두툼한 필터가 있어요. 이게 바로 MB 필터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안감 딱 3종 구조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필터입니다. 얼마나 미세 입자를 움켜쥐느냐, 가지고 있느냐의 능력에 따라 KF의 숫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80이냐, 94냐, 99냐. 두 번째 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곶감이 있고요. 중간에 필터가 있어야 되고 안감인데 필터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필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이 두 장이 이게 겉감과 안감과 같은 재질이에요.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그래서 필터 없이 두 장이 그냥 된 거예요. 두 개를 겹쳐놓고 KF94 마스크다라고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간 필터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기술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나오고 막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을 다 빠꾸다고 문제가 됐던 거죠. 어디로 오냐면은 우리나라로 가는 거죠. 싸게. 그 공장 쪽에서 그 원단을 통로 건너서 이걸로 하고 실제 생산을 다른 걸로 하시고. 다 가격이 제각각이네. 엄청 비싼 것도 있고. 네, 이곳은 마스크 필터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연구원입니다.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마스크 10가지 종류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구입을 해왔는데요. 실제로 KF94, 94%의 차단율을 갖고 있는지 한번 시험 분석 의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중국은 이쪽은 정전기를 쏴요, 거기다. 정전기는 습도하고 온도에 따라서 빠지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효율이 좋아요. 96, 97 나왔는데 또 조금만 지나면은 확 떨어져 원래 이거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물티슈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 업체들이 포함을 노려가지고, 왜냐면 원단이 없어서 말리고 하고 하니까 팔리니까 현업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하고 그 떨어진다는 걸 모를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 원단 부품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단이 없어 못 만들어요. 결국은 수입품을 써야 되는데 단가를 떨어뜨다 보면 처음부터 떨어져 있고 싶어 안 되는 것도 들어오기도 하고. 중간 범에 무역하시는 분들이 중국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입을 하게 해서 샘플이 온 거죠. 부상용으로 보내라 하니까 이제 그걸 보내온 거예요. 네. 중국에 있는 7개 공장에서 각각 수입한 중국산 원단이에요. 먼저 1번 공장. 지금 효율이 80, 81, 83. 이게 바로 기계에서 측정된 출력지입니다. 평균값 82밖에 안 나와요.
KF94에서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단을 사용한 마스크는 KF94 마스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필터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제 촉감이나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효율성 6003입니다. 이건 딱 봐도 휴지 같아요. 우리 공중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휴지 같은 느낌의 필터인데 아니나 다를까 효율이 68 정도 나. 원래는 공장에서 유지를 해야 돼요. 중간에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안에 내용으로 바꾼다든지 했을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아, 그러면 필터가 바꿔치기 돼도 모른다. 뭐 공장 점검을 하지 않는 한. 네, 그렇죠. 와서 진짜 자기들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죠. 검증된 KF94 마스크 필터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를 찾아왔습니다. 분질관리를 안 해가지고 배를 네. 시키는 해요. 그 쪽에서 검사를 해요. 94%가 안 나와요. 그 앞으로 KF94 마스크 수입이 되지만 그 많은 공장들을 다 한 받아야 돼요. 검진 키트 많잖아요. 다 영향받습니다. 굳이 한국산에 비싼 전술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